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의 중국 위탁 비중을 높여 전체 생산량의 20%를 중국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가격 공세를 중국을 통해 맞선다는 계획인데 현재 시장의 상황과 삼성의 이번 결정이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KB국민은행이 5G 요금제를 선보이며 알뜰폰 시장에 진출합니다. 통신과의 시너지를 원했던 금융사와 고객층 확대가 절실했던 알뜰폰 업계의 필요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인데 이 같은 결합이 금융시장에 또 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했습니다. 다주택자 중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던 예외 조항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줘서 출구를 마련하는 한편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 사람 2천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3년간 3조 원을 투자해 신혼부부의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범위를 넓히는 한편 임대주택 물량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결단이었다는 의견과 과도한 선심성 복지라는 비판이 맞부딪히고 있는데 양측의 의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의 저가 스마트폰 공세에 특단의 카드를 내놨습니다. 내년에 생산하는 스마트폰 중 20%를 중국에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금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의 구체적인 계획은 뭔지 오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과 점유율에서 1위입니다. 하지만 최대 시장 중국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의 저가폰 공세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저가폰 시장에 대해 중국 외주 생산이라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연간 생산하는 스마트폰 3억 대 가운데 20%인 6천만 대를 외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130달러 이하 모델을 삼성이 자체 생산하긴 어렵다며 ODM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ODM은 제조자 개발 생산으로 삼성이 가격대만 정해주면 중국 업체가 설계부터 부품 조달, 조립까지 맡게 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전반적인 성장이 저해된 가운데 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개별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처로 생각됩니다. 삼성은 부품 협력사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이 저가폰 시장 전략은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 기자. 네. 흔히 위탁 생산이라고 하면 OEM 방식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ODM 방식이 등장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네, 중저가 스마트폰의 개발비와 또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를 원청 업체가 하면 생산만 하청 업체가 하면 되는 OEM과는 달리 ODM은 제조업자가 부품 수급 등 생산의 모든 과정을 맡게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브랜드만 붙여서 스마트폰을 팔게 되는데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길인 셈입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또 오포 등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에 삼성이 ODM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글로벌 중저가폰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저가폰은 70%를 차지했습니다. 고가 스마트폰일수록 잘 팔리는 우리나라나 미국의 시장과는 달리 인도나 중국 등의 시장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인도와 중국 시장은 저가폰이 중심이 되는데요. 삼성은 중국에서는 점유율이 현재로선 1%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샤오미한테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생산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 부품업계에 좀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이라, 즉 ODM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중국 부품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연착륙을 위해서 당분간은 삼성이 협력업체의 부품을 상당량은 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부품 업계의 위축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들어보시죠. 예. 국내 부품 업체로서는
이제 거래처가 새롭게 중국 ODM 업체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거래 물량 축소나 단가 상승과 같은 그 계약 조건이 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 부품 채용 면에서도 이제 배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리 부품 업계는 고사양 부품 경쟁력을 단기적으로 높이면서도 또 장기적으로는 저가폰 부품 면에서 중국 시장을 공략할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부품 업계에도 뭐 또 다른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다주택자들도 올해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부담을 낮춰주기로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에 나섰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집니다. 즉 올해 발생한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자는 월세의 전세 보증금까지 임대소득으로 환산한 간주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도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해서 과세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공제 규모가 늘어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집 두 채로 연간 1,2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56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20분의 1 수준인 2만 8천 원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사업자 미등록 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임대소득이 발생한 다주택자라면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2천 명을 검증하고 세금 탈루 규모가 클 경우 세무조사로 전원해 엄정히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다음 달부터 재산이 늘어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건보료 인상 내용 전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대상인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들과 달리 지난해 소득 증가율에다가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매기게 됩니다. 특히 올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인상의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지역가입자 A씨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시세가 9억에서 12억 사이인 서울의 강동구 고덕동에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보유한 A씨의 경우 3천만 원이 좀 넘는 연금소득, 3천 cc가 넘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A씨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에 5억 8천만 원에서 올해 6억 4천만 원으로 11%가 넘게 올랐는데요. A씨의 지역 건보료는 보험료는 작년까지는 월 25만 원 정도를 내다가 다음 달부터는 26만 원으로 4% 정도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건보료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B씨의 사례를 보면요. 이 춘천에 사는 B씨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작년에 8,500만 원에서 올해 8,100만 원으로 5% 정도 떨어졌는데 건보료도 작년에 한 달에 6만 9천 원 정도 내던 것이 다음 달부터는 6만 원 정도로 13%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라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A씨의 사례처럼 소득도 높고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지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거나 앞서 B씨의 사례처럼 보험료가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가구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늘어난 263만 가구는 보험료가 올랐는데요.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363만 가구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 소득이나 재산이 오히려 줄어든 123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히려 내렸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국민은행이 LG유플러스 통신망을 이용해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합니다.
알뜰폰 업계 최초로 5G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시장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KB국민은행이 파격적으로 월 10,000원도 안 되는 5G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KB국민은행 통장을 통해 급여나 연금을 이체하는 등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요금이 7,000원까지 내려갑니다. 이 요금제는 월 9GB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소진 시 속도 제어 상태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도 KB국민은행 고객이면 최저 29,000원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5G 요금제의 약 3분의 1 가격입니다. 때문에 최근 감소세인 알뜰폰 가입자 수에도 KB국민은행발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리브엠이 침체된 알뜰폰 산업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높이는 또 다른 촉매제 매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희망합니다. 5G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알뜰폰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이 5G 알뜰폰 요금제를 내놓음에 따라서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망돈의 기회가 확산되고 또 5G 요금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알뜰폰 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KB국민은행의 5G 요금제는 다음 달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이처럼 금융사가 통신시장에 뛰어드는 건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통신비가 내려갈 수 있겠느냐일 텐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일단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입, 이거는 뭘 노리고 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먼저 기존 은행 고객을 휴대폰이라는 플랫폼에 묶어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차별화된 서비스로 신규 고객을 끌어오는 시도도 가능하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알뜰폰 시장은 고객층의 확대, 특히 모바일 뱅킹 고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예. 지금 현재는 인터넷 뱅킹에서 노년층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략한다는 점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KB국민은행이 좀 전격적으로 통신시장에 뛰어들기는 했습니다만 뭐 다른 금융사들도 통신업계랑 협업을 하는 정도는 뭐 많이 예시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모두 고객의 확보, 은행의 스마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뭐 기업은행은 SK텔레콤과 협업을 맺고 5G 기반으로 수집한 유동 인구 통계, 또 통신료 납부 내역 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특화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KB하나은행도 SK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팀앱을 통해서 고객의 운전 습관을 분석해 안전 운전을 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이런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사들이 이통사 또 이동통신 시장과 많이 협업을 하고 진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요즘 유통도 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또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은행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최근 점포수를 줄이고 인터넷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은행의 미래가 이런 전환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신사들과의 협업은 은행들의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다른 측면, 이렇게 KB국민은행이 전격적으로 통신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소비자 그리고 기존 통신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침체 분위기인 알뜰폰 시장에는 활력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알뜰폰을 넘어서 이동통신시장의 판도를 바꿀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3분의 1 가격의 통신비가 최대 무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좀 더 추이를 봐야겠지만 통신비의 가격 파괴에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집을 사고 팔 때는 대부분 공인중개소를 거치게 되죠. 당연히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데 이거를 안 내자니 불안하고 내자니 집 보여주고 계약서 한 장 쓰는데 아깝다는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중개보수를 둘러싸고 단순히 아깝다는 심정을 넘어서 본격적인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계보수 요율을 좀 보겠습니다. 요율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V자 형태를 그립니다. 2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의 주택가격일 때 요율이 가장 싸고 집값이 비쌀수록 중계보수도 점점 높아지면서 9억 원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찍게 됩니다. 애초에는 뭐 많이 거래되는 주택의 수수료를 좀 낮게 하자 이런 취지였을 텐데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중위 가격은 9억 원에 바짝 다가섰고 서울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10채 중 3채는 9억 원을 넘겼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과거에 줄여보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단위로도 반값 수수료를 추진한 적이 있었고 다양한 온라인 업체들이 등장해서 반값 수수료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에 공인중개사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상한선만큼 받는 거래는 실제로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의 경우 찾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적다 보니 집주인이 소위 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강남권의 경우 중개보수가 상한선인 0.9%는커녕 0.2%까지 깎이는 경우도 있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공인중개사가 해주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10%에 달할 정도로 비싼 경우까지 있지만 이들은 꽤 광범위한 업무를 합니다. 중개인이 허브가 돼서 대출과 세금, 뭐 하자보수나 보험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처리해줍니다. 부동산 한번 거래하면 뭐 대출에 세금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상당 부분을 대신해 준다면 그 업무와 보수 사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지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이 시공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천억 원의 보증금도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입찰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등 조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강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사비만 1조 원에 달하는 서울 가련동의 재개발 사업 지역입니다. 지난 주말에 대의원 대회를 연 재개발 조합은 원래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합 측은 이 현대건설이 낸 입찰 보증금 천억 원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새 시공사 입찰 공고에서 현대건설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입찰 제한서라든지 방식에 있어서 조합원들은 잘못이 있다면 천억 원의 돈을 떼일 위기에 놓인 현대건설은 문제가 없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관련법에서 뭐 잘못되지 않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출을 했고요. 입찰을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게 저희 입장이고요. 곧 철거를 앞둔 홍은동의 재개발 조합도 이미 2년 전에 정해진 시공사에 대해 얼마 전 갑자기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자 브랜드 갈아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의 정비사업 일감이 줄어들다 보니 조합의 힘이 세지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간의 그 힘겨루기가 실제 발주처인 이제 조합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추세가 있는 것이고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도 점점점 이제 퍼질 것이고 이런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더 대두대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올해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한남 3구역에서도 조합이 컨소시엄을 금지하자 결국 건설사들이 단독 입찰에 나서는 등 조합의 뜻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살 집을 마련하는 문제일 겁니다. 이게 단순한 고민거리를 넘어서 집 때문에 아이도 못 낳는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서울시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지원책의 내용을 김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가 매년 무주택 신혼부부 2만 5천 쌍의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3년간 약 3조 원을 투입해 매년 새로 결혼하는 부부 두 쌍 중 한 쌍에게 전세대출 지원을 해주거나 임대주택 입주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신혼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돼서 결혼을 미루고 또 아이 낳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과 부담인 주거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대 2억 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였던 소득 기준이 1억 원 이하로 완화됐고 서울시가 대신 내주는 2차 지원 금리 한도도 연 1.2%에서 3%로 올렸습니다.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지원 대상 수도 5,000호에서 1,500호로 2배 이상 늘렸는데 사실혼 부부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도 확대됩니다. 기존 연간 12,000호 공급에서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과 재건축 매입, 역세권 청년주택을 2,445호 더해 14,500호까지 늘립니다. 또 매입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 출생 등으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야 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요. 문제는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이어야 가능할까 말까한 연소득 1억 원을 버는 신혼부부도 저금리 대출을 받게 되면서 퍼주기 논란이 함께 일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김환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물론 뭐 대책의 취지야 반대할 것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 대출 기준이 너무 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올 법한데요. 그렇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미만 그러니까 두 사람 월급을 합쳐서 약 800만 원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기존에 둘이 합쳐서 650만 원만 넘어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기준이 파격적으로 낮아진 겁니다. 다만 가계소득이 1억 원이면 적지 않은 소득이고 또 둘 다 대기업을 다니거나 전문직으로 일하는 신혼부부들이나 가능한 수준인데요. 이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신혼부부들에게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 박 시장이 발표했던 청년수당도 뭐 비슷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박 시장은 3년에 걸쳐서 총 10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준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신청자의 구직활동 계획 심사 과정을 거쳤지만 이번에는 요건만 갖추면 다 주기로 하면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청년 1인 가구에게 1년에 5천 명씩 10개월 동안 월세 20만 원도 매달 주기로 했는데요. 현금으로 너무 많은 액수를 또 너무 많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과 함께 또 오는 2022년 지자체장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 시장 본인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 시장은 예산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라고 밝혔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곳간에 돈을 채워왔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8조 원에 이르는 채무 감축을 해왔고 지금이야말로 이런 돈을 풀어야 되고 또 때로는 기체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박 시장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또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산업이 위축되고 저성장 늪에 빠지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업들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새롭게 단기 휴직제를 도입하고 신청자를 받았는데 무급 휴직인데도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이 대한항공 네, 단기 휴직제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네, 당초 마감 기한은 지난 금요일까지였는데요. 이메일 신청이라 주말에도 신청이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모두 500명 가까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주 중으로 항공 스케줄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최종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한 번 연장한다면 최대 6개월까지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급인 걸 감안을 하면 규모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회사 측도 예상보다 수요가 많아서 놀랐다는 반응인데요. 아무래도 이 워라벨을 중시하는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기존 휴직제가 1년에서 3년으로 다소 길어서 부담스럽다 뭐 이런 의견들이 직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비교적 짧은 휴직 기간을 활용해서 휴식이나 여행 또 가정 돌봄 등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이만큼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비중으로 보면 평소 이직이나 휴직 등이 잦았던 객실 승무원 쪽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회사가 어려워서 이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상황상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기간 회사 측은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업계 악재가 이어지면서 대한항공도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은 올 2분기, 16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선 데다가 오는 3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영국의 탈퇴, 브렉시트를 내년 1월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영 자유무역협정 FTA의 국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돼 브렉시트를 해도 관세 혜택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한영 자유무역협정 FTA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던데 이러면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봐도 됩니까? 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한영 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겁니다. 한영 FTA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대비한 건데요. 정부는 브렉시트 결정이 있었던 지난 2016년 6월 이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면 발효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일 경우 탈퇴 즉시 발효됩니다. 또 EU와 합의 뒤 탈퇴하는 이른바 딜 브렉시트 시에는 합의를 이행한 이후에 발효가 됩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번 FTA로 인한 효과는 뭐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주요 품목의 무관세가 기존 한 EU FTA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차 부품과 같은 주요 수출품을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출하게 됩니다. 영국은 당초 이달 말 EU를 탈퇴하기로 논의 중이었는데요. EU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내 반대에 부딪히면서 탈퇴를 내년 1월 말까지 미루게 됐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대한항공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됩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담배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비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오는 곳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9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20도로 아침에 비해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에는 서울 경기와 충남 전라도에, 오후에는 제주도에 옅은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실내 환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흐리거나 비가 오다가 차츰 개겠고요. 낮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는 새벽에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1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국적인 비 예보는 없지만 주말 동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은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